지우 이투 하기로 했고요. 지우 이투 방금 했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소개하고 어떻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이 안 돼요. 그렇죠.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Okay.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Okay. 그래서 아빠는 남자일지라도 처음 소개할 때는 he is my father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he나 she를 쓸 수 있어요. This is my father. 네, 그 다음에 he is cute. 설마 아빠가 귀엽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안 귀엽습니까? 귀여울 때도 있지 않나요 가끔씩? 절대? 알겠습니다.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덩치가 큰 모양이에요. 키 크다 할 땐 톨. He is very big. 톨도 나오고요. 이건 그냥 좀 이따 본문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본문 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 표현들. 뭐? 이따 오늘 준비해놨으니까. He is very big. Very big.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very kind. Very kind. 그 다음에. Brian's cat. Okay. She is Brian's ca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Okay.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 this is로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Okay. My family. My는 무슨 뜻이죠? My는 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I죠. 그렇죠. 나는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 나를 또는 나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 뭐죠? 네. 나를 나에게는요. 미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me, my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나를 나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cute의 뜻은? He is cute. 그는 귀엽다 이런 뜻인데 왜 he is cute 그는 귀엽다라는 뜻이냐면 cute의 뜻은 귀여운. 그렇죠. 이제 다 알고 있죠. 귀여운이란 무슨 시예요? 귀여운이야. 응. 어떤 시죠? 선생님 무슨 말 할지 알죠? 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합쳐서 귀엽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다. 그는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아, 몰라. 모릅니까? 네. 어, 그렇죠. 자신만만.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그렇죠. 너는 행복하니? 라고. Are you happy? 그렇죠. 어, 그는 귀엽다. 그는 귀엽다. 그는 귀엽다. He is cute. 그는 귀엽니? 응?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뭘 he 해요? Okay. 그는 귀엽다. He is cute. 그는 귀엽니? Is he? Is he cute? 응. Is 하고 are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나, happy. 오케이. 다음번에 가르쳐 줬는데 모르면 딱밤 때릴 거야. 자, 지금 가르쳐 줍니다. You are not happy죠. You are not happy. 그러면 you aren't happy 하면 되죠.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n't happy. 그러면 그는 귀엽지 않다는 뭘까요? 그는 귀엽지 않나요? 그러면 he isn't 네? 모르겠어. He is not cute. 참 되죠. He is not cute. is not 줄여서 뭐가 돼요? is not 줄여서요? 응. isn't가 되죠, 그쵸?
He isn't cute. 함들이. 할수 있어 분명히 선생님. 오케이, 비동사가 있을 때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과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니다. 비동사가 있을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 다음번에 물어보고 꼭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는 매우 크다. He is very big. 그럼 그는 매우 크지 않다. He is 매우 크지 않다. He is not very big. 그렇죠. 그는 매우 크니? Is he very big? 오케이. 그는 매우 친절하다. He is very kind. 오케이. 그는 매우 친절하지 않다. Not very kind. 오케이. 그는 매우 친절하니? 됐어요? 오케이. 너 지금 B하고 Q하고 P하고 D하고 BDPQ뼈에 아주 단단히 걸렸구나. 어? 응? BDPQ뼈에 아주 단단히 걸리셨어. 어? BDPQ뼈. 어? 뭐가 B인지 뭐가 D인지 뭐가 P인지 뭐가 Q인지 지금 모르고. 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이거는 왜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몰라도 한번 생각 추측해서 얘기해 주세요. 언제? She is Brian's cat이 무슨 뜻이에요? She is Brian. 그 아니 그녀는 Brian의 Brian. 어. 저기 점 찍고 저거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저거 왜 붙어 있어요? 아, 쉬라서 붙어 있다? 아, 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브라이언의 가방이다는 뭘까요? It is Brian's bag. Brian's bag이겠네? 네. 그럼 이거는, 아, 그럼 여기 점 찍고 해서 이번엔 it이라서 붙은 거야? 네. 아, 그러면 브라이언하고 브라이언즈는 뭐가 달라요? 브라이언하고 브라이언즈는 뭐가 달라요? 그게 없어서 무슨 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는데. 브라이언은 귀엽다 라는 말 해볼까요? 브라이언은 귀엽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 브라이언은 귀엽다요? 응. Brian is cute.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럼 Brian하고 Brian은 뭐가 달라요? 근데 이거 Brian까지 다예요. 다예요. 뭐라고? 저거 악마 그림의 맨 밑에 것까지 다예요. 예. 맨 밑에 거 그 똑같이 있는 거. 뭐라고? 여기까지예요? 아니 저 밑에 거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원래 해야 되는 문제 정답이 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니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클래스 카드를 시키는 거다. 서희도 저거 제일 밑에 거 안 하고 있잖아. 저 캐릭터 있는 거? 아바타? 아니 말고 제일 끝에 워드북 있는 거 워드북. 아, 그게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선생님 클래스 카드 시키는 거 하면 클래스 카드 안 보죠? 아니요. 그래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희야 쓰는 연습 하고 있니? 어? 오케이. 선생님이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브라이언하고 브라이언스가 뭐가 달라요? 아 그러면 이제 지우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그치? 지우가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줬는데 모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그치?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줬지? 네. 그치? 누군가가 너한테 만 원을 줬어. 그치? 그러면 누군가가 너한테 만 원을 주는 이유가 그냥 주는 건 아니겠지? 네. 뭔가 이유가 있고 너한테서 뭔가 돈 말고 다른 걸 돌려받기를 원해서 만 원을 주는 거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 네가 물건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겠지. 네. 내가 너한테 지금 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받을 거야. 알겠습니까? 가르쳐 준다.
자,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이게 붙으면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뭐뭐의. 브라이언 가방이야. 브라이언의 가방이야. 그래서 요걸 붙여서 소유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가지고 있음. 누구의 물건인지를 밝히는 걸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postrophe s 하면 뒤에 오는 어떤 이름씨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고 싶을 때는 이렇게 apostrophe를 써서 우리말 뜻으로 브라이언 가방이 아니고 브라이언의 가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님. 네.